한국목회상담협회가 도파민 중독사회와 목회상담이란 주제로 2024년 봄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도파민은 도파민과 파밍의 결합용어로 즐거움을 위해 도파민이 나오는 행동이면 무엇이든지 추구하는 중독현상을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도파민의 정신의학적 분석 강연과 함께 자극적인 즐거움에 중독된 우리 사회에서 목회 상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목회 상담 대학원생들이 중독 치료에서 작용하는 신앙의 역할과 목회 상담을 활용한 다양한 중독 치료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협회 측의 특별 초청으로 평택대학교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좋으신 하나님, 기뻐하며 경배하세 등의 다채로운 찬양 공연도 선보였습니다.